안녕하세요. 칼리스타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오늘은 간단하게 새해 인사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씩 차곡차곡 이뤄나가시는 어느 해보다도 멋진 한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요즘 유튜브 채널 정말 다양하죠. 연예인들도 거의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채널이 워낙 많은데, 특별히 제가 영상 업로드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하루에 이렇게 몇 분씩 구독자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.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업로드를 진행해 오면서 많은 분들과 이제 댓글로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요. 사실 저는 유튜브가 본업이 아니고 취미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걸 많은 걸 담는 거엔 좀 한계가 있는 편이에요. 그래도 최대한 제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, 접하는 것들 모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보시는 분들이 좀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생활에 필요한 많은 영상들 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. 지금까지 요리라든지 뭐 여행, 제품 리뷰, 맛집 투어 등등 다양한 영상들을 선보였는데요.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요리 영상은 좀 줄었죠. 그래서 제품 리뷰랑 그리고 맛집 투어 위주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, 제가 올리는 제품 영상의 경우에는 제가 워낙 물건을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구매하는 편이기도 하고요. 또 리뷰 협찬을 받았을 때도 사용을 해보고 좋으면 협찬을 해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달고 하기 때문에 사용해본 제품 중에서 좋은 제품만을 엄선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다는 거좀 마음 놓고 따라 구매하셔도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올해 제가 이제 50살이 됐어요. 나이보다는 항상 좀 어려 보이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자기 관리도 하는 편이고요. 저는 또 인생에서 많은 도전을 하면서 사는 편이거든요. 저희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할 때 저희가 그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안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도전을 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로 만들고 나면은 제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가급적 많은 일들에 도전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행도 한 40개국을 다녀왔고요.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, 아동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딴 적이 있고, 올해는 또 재봉틀을 사서 또 재봉에 도전을 해서 집에 있는 옷들을 좀 리폼을 해서 입는 그런 또 생활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도전하고 노력하고 또 애쓰면서 사는 그런 밝은 에너지, 열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께도 좀 전달을 해드렸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는 영상에서도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도 2023년도는 훨씬 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은 일들을 도전해보면서 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랄게요.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남은 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